금일의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후로 팔린 아이템은 어디까지 팔렸지? 여기까지 팔렸었지요. 성배, 골든클로버, 데미지 슬롯, 각종 보스 장신구들하고 태초의 정수, 혼돈의 파편 정도가 팔렸고요. 나머지는 아직 판매 물품이 없습니다. 판매는 한 4억 정도? 4억, 5억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이템을 찾아볼까요? 오늘은 시작을 좀 방어구로 먼저 해보자. 앱솔레스 메이지 케이프. 차라리 좀 전체적으로 가볼까? 아니면 대강대강 할까? 실성이면. 가격 봐서. 아우, 40억. 비싸네. 전체적으로. 망토가 엄청 비싸구나. 왜 79 초업인 줄 알았는데. 마력작이 돼 있구나. 가격이 비센가? 마력 한 줄이라. 이거 팔렸네. 제가 이거 어제 가격 괜찮다 그랬잖아요. 바로 팔렸네. 이거 진짜 좋았어. 진짜 저렴했지. 초업 존삭.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팔렸군요. 안 샀던 이유는 저는 좀 그래가지고 가이시 낮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좀 사기 부담돼가지고 안 샀는데, 예상한 대로 바로 팔렸는데 설마 아래 있겠습니까? 가능성 없지 않아 있지. 왠지 있을 것 같은 이 기분 뭐냐? 없나? 왠지 있었을 것 같았는데 가격이 되게 좋았어요. 바로 올라왔구나. 애들 2.5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20억 주고 차라리 가지? 유니클 사지. 마력도 줘. 작도에 장 마무리해야 되고 윗잔 뽑아야 되고. 하자가 좀 많은데? 해야 될 게 많다. 이것도 가격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사기 그럼 나는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 84초. 여기 84초. 아주 좋아 보이는 거야. 길드가입은 성인 이상의 21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메이지 슈즈, 메이지 숄더.
비싸다. 자기가 얼마나 소리틈을 맞추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죠. 아, 내가 40억, 50억에 팔았지. 아, 그렇지. 제가 숄더 판 게 50억짜리였거든. 내 거 괜찮았어. 18호 애들 두 줄씩. 아, 작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 그러네. 이것도 이제 기간 지나면 팔릴 것 같다. 디드쇼 숄더요? 아크이노 해야돼서 혼자면 힘들다고. 주운작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아크이노 해서 팔게. 혼자작 하기 싫으면. 전체적으로 도적템이 좀 비싸다. 다른 거랑 좀 비교하면. 공작. 잘 오른 공작이 돼. 맞아. 16이니까. 20 올랐고, 19 올랐나? 하나 더 올랐나 보다?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기다리면 팔릴만한 템인 것 같아. 공작이 잘,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아, 36억. 에디 조모조 15%. 아니, 내 거보다 꽂았냐? 아, 나도 에디 2.5줄이구나. 그러네. 이거 얼마야? 아, 27%? 이게 안 팔린다.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가격 나쁘지 않은데? 아, 더 고민되네. 야, 가해 좋지. 뭐가 문제야? 자기 문제가 있겠지? 무슨 문제가 있냐, 이 템은.
석석이로구나. 맞아. 주은이 50 올랐으니까 7, 8에 56이 돼야 되는데 50이 올랐어. 6이 사라졌잖아. 6은 공격력 1로 갔네. 7, 8에 56. 아니네, 아니네. 01하고 로고가 사라졌네. 01호 로고. 아, 이거 가격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1.5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27%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고민해 볼만하네요. 팔릴만한 템이긴 한 것 같은데 사람 부담되나? 내가 인호해가지고 팔까? 그럼 내가 판매한다 50억은 받아야 될 텐데 에디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가격만은 괜찮은 것 같아. 아,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작을 다시 해서 판다. 아, 팔릴 템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기다리면 괜찮네. 나쁘지 않아. 42억이면은 에디가 약간 좀 그런 거 말고는 아주 좋은 템인 것 같아. 취업도 좀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에디가 두 줄 아닌 게 참 마음에 걸리네. 그치? 나 그게 마음에 걸려. 에디가 두 줄이 아닌 게 마음에 걸려. 아마 50억 정도면은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분위기 한번 보자고. 55억짜리 27% 에디 1.5줄. 아까 거랑 이거랑 비슷해요. 55억이 팔린 거 있지. 대신 아 에디가 2.5줄이네. 아 그러네. 55억이다. 하, 에디의 문제가 있어. 에디가 1.5줄이니까. 아 50억이 팔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에디가 문제가 있어. 에디 가격은 괜찮아. 그지? 에디가 문제가 있어. 아마 50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쉽지 않을까. 50억 정도 그림 그려지는데 이거 누가까지 사서 경매장 올리지 않았나? 본 것 같은데 이건가? 60억이 올려놓은 거 50억이 사가지고 아 60억의 그림이 보였나 보구나. 아 나도 저기 50억의 그림이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내가 사서 그냥 작 다시 해볼까? 어차피 이번 주에 그거 하니까 아크이노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0억 정도는 그림 그려볼 수 있지 않을라나? 그럼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42억이니까는 가입값 1억 들어가겠지? 수수료 1.5 정도 빼면은 44억 5천에다가 작해야 되니까 작하는데 비용 할인하니까는 한 1억 정도 선에서 해결한다고 치면은 한 3억 정도 남을 수 있겠는데 50억에 팔면은 50억 라인이 얘네들이거든. 근데 27%의 힘으로 한번 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50억 정도 하면은 싸움 승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3억 정도 남는 장사지. 어 서열로 따지면은 팔릴만한 순위 서열로 0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50억 자기 하자가 있어서 좀 부담돼서 안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근데 AD가 하자가 있어. 추억도 뭔가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긴 하다. 27% 이게 더 좋긴 하지. 아 약간 문제가 있다 그치? 그림은 그려지는데 에디 때문에 조금 걸리네.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에디가 좀 걸리네.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아, 약간의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 영순이인데, 판매물 영순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50억이 파는 거, 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은 해볼 만하네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작 좀 리모델링 하고, 가액값 들어가고, 가액 괜찮고. 자, 그림은? 그림은 그려지는데. 에디가, 아, 에디가 좀 아쉽다, 솔직히. 50억의 그림은 그려지는데, 약간 고민해볼 만하다. 찜,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볼 만하다. 아, 가해 풀자리 10억. 10억이면 사갈만 하지 않나? 문제가 맞나? 뭐가 문제지? 작도 다시 해야 되네? 작 다시 해야 되고, 윗점 다 먹고, 아래점 돌려야 되고. 아, 안 되겠네. 역시, 에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군요. 글쎄요. 돈도 많이 들었겠는데, 작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니네, 아니네. 9, 6. 아, 이 작만 더 하면 되는구나. 아, 역시 깔끔한 게 잘 팔리고. 그래. 깔끔하거나 싸거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지 좀 팔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 1.5줄이 팔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 뭐야, 이게 19억에 팔렸다고? 그래, 에디 한 줄이었는데. 9%에 윗점 아래 좀 돌려야 돼. 윗점 돌려야 되는데. 그렇단 말인가. 어, 6에 84초, 에디 3줄 자리가 45억. 허허, 추업과 에디 3줄을 아주 높게 평가했군요. 그렇다면 제 아이템. 아, 내 건 추업이 좀 달리는구나. 많이 달리는구나. 아, 무기를요. 찾아봐야죠. 검색해봐야 되는데. 그냥 방어구부터 보고 있어요. 요새는 에드 두 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다 에드 두 줄에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60억. 아, 이거 도전해볼만 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강력한. 아, 40억. 아, 40억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내 캐릭으로 사라 그러면은 샀을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로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바로 걸렸어. 별로 같은데. 아 그래. 나쁜 가격 아니지. 어, 나쁜 가격 아니지. 여기 역시. 42. 3. 이게 40억이 팔렸네. 왜 40억이 이거 사가지고. LB 2.5. 이건 되게 싼 것 같다, 그지? 이건 아마 올라가져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닌가? 제 느낌상 이게 영순이네. 팔릴 물품이. 와, 산다 그러면은 45억 정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이거 사가지고 45억에 올려놓으면 수수료가 얼마 남지? 한 1억 5천 남나? 2억 5천 정도 남겠구나. 2억 5천을 남기자고 도박을 간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45억 정도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딜 라인업이 너무 세다. 어. 딜 라인업이 너무 요 뒤가 너무 세. 얘는 그렇다 쳐도 얘도 이겨서 이길 수 있거든. 얘로 얘를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요 뒤에가 너무 빡세요. 뒤에가 빡세요. 50억 라인이 너무 세가지고. 50억 라인이 너무 세다. 예를 들자면 얘는 거 45억 주고 샀는데. 5억 더 주고. 추업하고 더 가져올 수 있지. 추업 차이가 저게 90이니까 거의 인트 30 이상 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건 올텐 6%기도 하고 45억에 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0억 라인이 너무 세가지고 고민해볼만해. 본캐였으면은 샀을텐데 다시 팔아야되는 입장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네. 아 또 뭐가 있지요? 나이트 글러브. 오직이 비싸네. 나이트 글로브 오직이 비싸요. 하자가 있어요. 01이 없어졌어. 에디건 줄이지 가인 넣고.
이거 괜찮다. 글로스. 나쁘지 않은데? 쏴. 아까 그거랑 비슷해. 아까 그 법사템하고 비슷한데. 45, 50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올린 거 아니냐? 내가 올린 건 뭐냐? 40억이네.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냐, 근데? 기억이 안 난다? 33억 주고 사고 40억 올려놨다. 여기네? 누구, 내 거 뭐지? 내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올린 게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올린 게 뭘까? 유라인인데? 뭐가 내 거지? 이게 내 거구나. 그러네. 와, 이거 괜찮네. 이게 내 거 같은데? 맞네요, 맞네. 이거 괜찮지요.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이건 HP고. 가이시 낫고. 2억이나 더 비싸고. 요건 술샵이고. 이게 내 거였구나. 그렇군, 그렇군. 가이드 놓고 100거 초급짜리. 52 완작에 45. 이거 강력하다. 얘가 센데? 얘가 공이 하자가 있구나. 그렇죠. 가이드도 낮고. 내가 방금 아까 전에 땡겼던 아이템. 그거 어딨지? 이거 아닌데? 방금 땡긴 템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니, 별로야. 라인업에서 승부가 안 나는구만. 저걸 사야 되겠어. 오케이, 재밌었고. 나이트 케이브. 장사라는 것이 고민 많이 하죠. 이거 어차피 뭐 하나 사면은 몇 억씩 남는 건데. 팔린다는 기준하에. 그렇게 막 할 필요 있겠습니까? 천천히 하면 되지. 한 시간에서 만 원 벌면 잘 버는 거 아닙니까? 팔린다는 기준하에. 네네. 천천히 해도 되지. 그렇게 비싸진 않네. 정가는 게임이었어. 얘와 얘가 있다. 나라면은 위에 걸 구매했겠다. 차라리 당장이면 가서 이걸 샀겠지 뭐. 그러네. 애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역시. 956. 956 좋지. 하나는 사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봐야 될 텐데 말이죠. 과자 하나 먹으면 되지. 뭐라도 하나 건져봐야 될 텐데. 얼마야? 18억? 가격? 나쁘지 않네. 자기 문제구나. 자기 하자가 있네.
아, 가이시 3위구나. 21%. 18%네. 에이치피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나쁘지 않네. 이 가격, 아, 40억이구나. 아, 36억이잖아. 아니, 이거 제 아이디예요, 제 아이디. 30% 가해쌈. 78에 56. 77에 49. 80억. 에디도 좋게 해놨고, 추업도 좋게 해놨고, 30% 뛰어놨고, 80억. 추업과 에디에 따라 값어치가 확 상승해버리는군요. 나이트 케이프 본것 같은데? 나이트 숄더. 재밌네. 60억이네 갑자기. 패스 패스. 파이렛 글로브. 아, 아쉽다. 위아래가 다 아쉽네. 위아래만 좋았어도 좋았을 텐데.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 에디하고 이런 게 없으면 가격 나쁘지 않아. 크리텍. 크리텍. 가격 괜찮은데, 역시 하자 있는 물품들이 조금 팔기가 까다롭긴 하네, 확실히. 그치? 좋은데 못 팔리는 거지. 야, 갑자기 확 비싸지네? 파이렛 케이프. 과연 0짜리? 야, 0짜리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비싼데? 과연 0짜리인데 너무 비싸다? 45. 파이렛 쪽에 되게 매물이 없네. 와우, 130%. 파이렛은 그래도 좀싼 편이던데. 14, 20. 와우, 가격 차이 보소. 아이, 싼게 없어. 가격이 아주 좋아요.
비싸고 비싸고 어 이게 좀 정상적인 가격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50억 추업하고 애들 좀 높게 쳤나? 이게 제일 정상적인 가격이야. 40억 제일 먼저 팔릴 물품이야. 19성 야 별 두 개 값을 얼마나 쳤길래 19성이 갑자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그래? 19성 또 찝찝하고 하다가 터질 텐데 말이지. 그렇구만. 아 이러다가 하나도 못 사겠는데. 마무리를 하나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팔리겠다. 제 느낌입니다. 어서오세요. 좀 비싼데 팔린다면 제일 먼저 팔리겠어요. 아 이거 나쁘지 않네. 고민해볼만하네. 아 제가 산다면 말이지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야 나쁜 것 같아요. 별론 것 같다. 나쁘진 않은데 별론 것 같아. 가에 놓치고 좀 너무 약간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지. 비싸고 33% 야씨. 아 아래 세 줄 2.96이 야 추업 돌려야 되네. 아래가 세 줄이네. 대신에 레전더리 아 근데 이런 거 좀 쓰기 좀 그렇지. 레전인데 레전 아닌 느낌. 약간 그게 좀 큰데 뭐 스탯이 좀 낮긴 낮다. 레전이어도 차라리 그치? 추억도 돌려야 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작이 뭐야? 작을 다 해야 돼? 아이고. 27억? 나쁘지 않게 팔릴 것 같아. 한 25억 정도면 금방 팔릴 것 같고. 27억, 8억은 좀 고민해 볼만 하겠다. 아액을 올릴 수 있다. 이걸 사면은 아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전체적으로 하드하군요. 내가 사야 된다면 차라리 이거 샀겠다. 다른 거 살 바에. 대근. 요거 아님 요거네? 차라리 아래 걸 사야겠지. 대기 좀. 18승까지 돼 있네. 괜찮네. 가에 7이나 되고. 요거 나쁘지 않네.
아마 얘가 못 올렸던 이유는 얘 때문이 아닐까?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네. 나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네. 오케이, 원더포트. 메이지 펜치. 아, 메이지 펜치 아닌데? 더니치 펜치. 뭐라도 하나 사야 될 텐데 말이죠. 마작이 돼 있다. 이런 거 싸다. 괜찮네. 가성비로 좋겠어.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네. 작을 다시 해야 돼. 아, 이런 건못 사겠다. 그치?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거의 문제는 뭐야? 윗점이 18%인 대신에. 아이, 못 사지, 못 사지. 저는 못 사지. 요거는 뭐야? 18%의 리발 증가자. 착다들이. 아쉬운 추. 과일 영차를. 아, 비싸다. 과일 영이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 팔 가능성이 있어. 조금 비싼 거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거. 아, 내가 법사라면은 요 물품을 좀 고민해 볼것 같고. 괜찮네, 나쁘지 않았어. 살만해, 살만해. 라인업이 비싸다. 세 줄이네. 이거 얼마냐? 36억? 못 써. 카로타는 추억 중요하지. 이러다가 하나도 못 사는 거 아니야? 무기까지 가야 될 판인데. 그래도 한두 개는 좀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네요. 가격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영순이 물품이네요. 제일 빨리 팔린다는 얘기죠. 괜찮네, 괜찮네. 얼마 안 걸리겠군. 좋네요. 아, 그래도 내가 다시 사서 가위 4짜리로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나쁘지 않아 보이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 이거 추억 좋은데. 도전 물품이 확실히 좀더 비싸다잉. 아, 이거 도전해 볼 만한데. 생각해 볼 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이시 4라서 아참 애매한데 현재는 가격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온 건가 보다. 제 그림상 저것은 25억에 팔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고민되는군. 나쁘지 않아요. 25억 정도면 팔릴 것 같아. 잠깐만요, 네네. 팔만할 것 같은데, 25억 정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 25억 가능성이 있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25억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나쁘지 않아요. 25억 정도. 가이시사라는 게좀 걸리긴 하는데. 25억에 팔면 얼마 남냐? 25억, 가이지를 해야 되지? 소스를 계산해. 3억 남네. 나쁘지 않은데? 오늘의 1시간 고생하는 느낌.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가이사라는 게좀 걸리긴 한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30억이 팔립니까? 그래. 25억 정도 그림 그려지는데. 들어갈까? 들어갈 만해. 라인업도 나쁘지 않고. 라인업도 괜찮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25억 라인업 누구야? 가해시 문제긴 하지. 25억 라인업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전해볼 만해. 제가죠. 구매 물품 보소. 구매 물품 아직 하나도 안 팔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좀더 찾아보자. 가위. 한 3억 남나? 그지? 나쁘지 않아. 완작 다 돼있고, 애들 지출해. 25억 정도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 따라다라드. 다 봤나? 나이트. 힘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워리어. 코트? 워리어 아머. 워리어 아머. 그렇지. 힘들었어. 이거 괜찮지 않나? 8억 5천이면 가성비 개질이네. 와. 근데 왜못 올라간 거야? 얘왜못 올라갔을까? 8억 5천이면 가성비 개질이네. 에디션을 공식6인데? 완작 다돼 있고? 이거 괜찮아. 욕심 안 내면은 한 10, 10, 한 2억 정도는 받지 않으려나. 자, 어디가 문제였는지 확인을 해보자. 어디 라인 때문에 저게 못 올라간 것인가. 누가 강력했나? 비싼 물품 영백이를 올려보냐고요? 그렇죠. 예가세구나. 그렇게 안 쓴대. 좀 부담되긴 하네. 이에 리스크가 좀 크네요. 에디가 별로거든, 얘는. 대신 저거보다 추억이 좋아. 그럼 둘이 싸운다고 치면은 얘를 못 이길 거란 말이지. 그러네. 안될것 같군요. 12형 라인이 좀 빡빡하네요. 이길 수가 없겠어. 다 완작돼 있고. 방법이 있다면 저세 개를 다 산다. 근데 전사가 왜 이렇게 싼거 같냐? 이거 얼마예요? 이게 13억이야? 에디 2줄에 다돼 있는데 13억밖에 못 받아? 진짜? 싸다. 전사가 왜 이렇게 싸냐? 전사 꽤 싸네요?
우즈베키스탄의 전석도. 야, 14억밖에 안 해. 이게 도적템이었다. 최소 20억 이상은 했을 것 같은데. 아, 20억까지는 좀 오고, 그래서 10몇 억까지는 올라왔, 17억, 8억까지는 올라왔을 것 같은데. 야, 전석도 진짜 싸다. 야, 이거 도적템이었으면 한 18억, 19억은 했을 것 같은데. 17억, 18억은 했겠지. 아, 그러게요. 전석템 진짜 싸네. 6에 40에 05짜리 주옥인데. 야, 진짜 싸네. 와, 전석권 건들 수가 없겠는데? 100주옥에다가. 에디가 좀 아쉽긴 한데. 14억 5천. 전석권 못 건드리겠다. 와, 웬만하면 건들, 못 건드리겠는데. 108주옥에 에디 투자. 와, 진짜 웬만하면 못 건드리겠다. 진짜 강력하네요, 강력히. 건들 수가 없겠어. 엄청 싸네. 근데 또 비싼 건 또 비싸다. 아, 근데 강력하네요. 와, 싸다, 전석고. 좋은 것들이 위에 다 배포되어 있네. 뭐지? 레전더리. 싸다. 아까 전에 제가 산 거보다 이게 더 좋거든요. 25억에 올려둔 거. 그것보다 가입도 높고. 전석기 싸다. 도적기 비싸고. 전석은 워낙 많아서 그러나. 5에 70이 주업이었으면은 도적이나 그쪽으로 갔으면 한 20, 30억까지는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맞아. 전석권 진짜 싸네. 야, 30억부터 레전더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통 이제 한 35 정도 그때부터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카로타는 30억 24% 가이드짜리. 전사가 진짜 싸웠구나. 아, 전사가 건들지 말자. 전사가 진짜 싸네. 와, 워낙 전사가 많아서 그러나. 전석권 진짜 싸네. 가이들 자리가 꽤 나쁘지 않네. 가성비 제일이네. 아, 그렇군요. 완작의 유니크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또 바지는 싼 느낌이 없네. 바지는 그렇게 싸다는 느낌 잘 안 받는 거. 근데 저 아까 전에 정말 쌌어. 바지는 엄청 싼데? 싸다 이런 느낌 없었거든요. 바지는 좀 그렇게 싼 느낌 없네. 바지는 별로 싼 느낌 없어요. 이건 싼 거 같아. 이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거 괜찮다. 일단 30억은 받을 거 같은데. 이거나 가볼까? 아니 하지마 이거 약간 위험해요. 전사 라인은 웬만한 건드려야겠다. 약간 위험해 보여. 전사 라인업 좋네. 와, 라인업이 진짜 빡빡하다.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라인업이 좀 빡빡하네. 아니, 안 했어요. 방어구는 요정도만 보면 되나? 아, 보조무기 내건 언제 팔리냐.
팔릴 때도 슬슬 된것 같은데, 다음 달쯤 팔릴라나? 아니, 아, 그건 그렇고, 저희,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그거 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팔라딘 템 세팅. 그분이 사라졌네. 그분은 어디 계실라나? 보조무기는 구매하셨을라나 모르겠네. 보조무기. 125억? 아하, 보조무기라. 가격 내릴까, 나도. 아마 제가 보조무기 110억 주고 산거 같거든요. 공 다섯 줄짜리. 아, 이놈 자식 안 되겠네. 전쟁 들어왔네. 제가 전쟁을 또 거부할 순 없죠. 제가 가격 내리겠습니다. 안 되겠네, 이거 완전히.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네. 질수 없지요. 125억.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쟁을 승부하잖아. 그럼 같이 들어가야지요. 와, 이거 괜찮다. 아, 그러네. 와, 이거 나쁘지 않다. 100억이면은 괜찮네. 좋아 보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다. 나 언제 팔릴지 모르겠어. 아, 이거 가고 싶네. 괜찮네. 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강의라는 게 조금 너무 보급화돼 있었다는 게좀 걸리긴 하는데.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110억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라. 강의 이거 좀 고민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옛날 가격이었으면 100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는 좀 사기가 좀 껄끄럽긴 하지.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강의를 사야 된다면 이걸 살 정도로 딱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 더 팔리겠다. 나쁘지 않아 보여. 강의 파는 게 쉽지가 않네. 강의하고 무기 봐달라고 그랬지요. 어떤 걸 봐드리면 되는 부분입니까? 네네. 17성 치면 안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아니 도대체 가해 0짜리 놀장을 누가 사냐 이거를 150억에 누가 사냐? 누가 사냐? 재밌어네 팀들은 잘 안 팔리지 않나요? 팔리긴 팔리는데 파는 데 오래 걸린다 그럴까? 그게 맞는 거겠죠? 네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네네 왜 가이씨 다 작다 했냐? 0짜리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야, 이거 괜찮네. 나였으면 쓰다가 토도에서 팔 것 같긴 한데. 21성 값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 무기, 앱솔. 85. 약간 이런 느낌이지. 가격을 받고 싶다. 21성 얼마였냐? 21성 없나? 여깄다. 상례전들이. 21성 중에 좀 팔렸을 만한 물품이 없을까? 여깄다. 100억. 가해 1짜리. 유니크. 아, 공이 27%라서. 아, 근데 이런 걸 사갔냐? 되게 찝찝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100억 주고 이걸 사갔을까?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누가 8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았구나. 야, 이런 게 정말 남는 장사지. 역시 보는 눈이 장난 아니군요. 21성. 가해 풀짜리 완작. 이게 68억에 팔렸으면은 저걸 사서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손해 없겠다. 비벼볼만 하겠어.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제 새벽에 컷. 아, 대리요. 대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대리 육성은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12억이잖아요. 여죠? 내가 산 아이템 뭐지? 이걸 내가 산 것 같은데? 이걸 아마 제가 산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 중이라서. 제가 이거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내 것 같은데? 3월 4일이면. 제가 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안 팔려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샀던 것 같은데. 아, 괜히 샀나? 또 올라와져 있네. 이걸 산 이유는 추업이 달려져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 건데. 60. 아, 이거 다음도 있겠는데? 잠깐만. 잘못 산 것 같은데? 아, 잘못 샀네. 아닌데 잘 샀네요. 62가 이 추억인가 보구나. 79가 마지막이고. 그러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추억이 있어가지고. 더 못 보나요? 이번 주에 장사는 더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살만한 아이템이 없다. 자기 이상하네. 아닌가? 30% 자기인가? 두성검도 비싸다. 뭐야? 유니크 41억 달라고? 뭔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아, 오늘의 장사는 어쌔신 셔츠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군요. 또 찾아보기에는 좀 그렇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